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사람의 유익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팀 그 강단에 찬양팀이 가득 서니까 더 찬양이 은혜롭고 힘찬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것을 보면 뭔가 비슷한 부분 또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모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고요, 뭐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향후회 이런 거 만들죠. 또 같은 학교를 이제 나온 그런 동창들이 모여서 뭐 동창회로 모이고, 뭐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뭐 그 업종의 협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놀 때도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게 좋죠. 그래도 편하고 또 기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는 게 더 편하겠죠. 뭐 사장님들끼리 아니면 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참 다양합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우리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뭐 학교나 고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참 다릅니다. 뭐 빈부 귀천, 남녀노소, 뭐 성격, 사고방식, 생활, 뭐 습관 뭐 이런 것들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달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부르셔서 한 몸된 교회를 만드셨어요.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체들 똑같은 지체들이 없는 거죠. 각자 각자가 서로 다르고 그러나 한 몸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요. 거기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양하고 다른 성도들 사람 하나하나 그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다 하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하나됨을 그렇게 잘 지켜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교파와 교단들을 한번 보세요. 뭐 교회의 정치 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뉘었죠.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나뉘었죠. 뭐 서로 다른 그런 성경 해석에 따라 나뉘었죠. 계속해서 나뉘어 왔습니다. 물론 뭐 연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나뉘어 왔어요. 그리고 그 교단의 그런 분열이나 이런 나뉘는 모습은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교파와 교단만이 아니죠. 뭐 지역 교회들도 분열과 다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갈등과 다툼을 경험했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그런 은사와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성도들이 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나뉘었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나누었던 그 빌립보 교회 말씀도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나오죠.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런 두 지도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반목과 다툼이 있었고 그 반목과 다툼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요. 자, 이것을 이제 해결 못하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같은 문제를 겪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해결책을 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 구제 사업을 하다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갈등이 생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죠. 뭐 에베소 교회 보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갈등의 그런 조짐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요 16장까지 있죠. 그러면 16장까지인데 그 16장은 바울의 그 문안 인사, 아주 많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내용들, 이름들이 나오고 인사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마지막 그 핵심 내용이 15장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면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를 쓴 그 이유와 목적이 15장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유명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복음 이야기를 포함해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이 권면, 이 명령은요, 로마서에서 설명한 그 복음의 구체적인 실천이자 교회 공동체적인 적용, 복음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볼 수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서로 받으라라는 말을 이제 앞뒤를 잘라놓고 그냥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서로 받으라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서로 뭐 들이받으라라는 의미에서 서로 받으라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뭔가 주고받는 의미에서 서로 받으라. 뭘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 뭐 성령 받으라? 뭐 이런 건가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받으라는 의미는 서로 받아들인다, 서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에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뭐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또는 서로 맞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Accept on one another, welcome one anoth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받아들인다, 맞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수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그런 받아들임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들려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놔둬라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양쪽을 놔둔 상태에서 받아들여라, 맞아들여라 이런 거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영어 성경 보면 Peter took him aside 대부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붙들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오늘 서로
받으라라고 할 때 그 받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서로 받으라, 붙들다, 이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런 정도의 받음, 받아들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서로 받으십시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갑자기 믿음이 강한 우리 또 뭐 믿음이 약한 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14장부터 이런 이 말씀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4장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힘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지금 14장 1절에서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명령하죠. 이 받으라 같은 단어입니다. 받으라 명령하는데 누구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까? 채소만 먹는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채소만 먹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뭐 베지테리안이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기와 포도주를 이렇게 거부하게 된 것은요, 율법을 따라 이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보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의 그 상황 배경을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한 5년 정도 후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던 죽고 그 황제 칙령이 이제 해제가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제의적으로 이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제의적으로 정결한 그런 고기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그런 유통 경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마트에 가면 뭐 코셔 푸드나 할랄 그 푸드를 파는 그런 그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유통 경로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져서 이제 유통되던 그런 고기와 포도주 이런 것들을 거부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와 또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냥 나는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냥 이방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가?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받으셨습니다도 같은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슬람바노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 먹는 자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겼어요. 무시했다는 거죠. 아유,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그렇게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업신여겼어요. 또 먹지 않는 자, 이제 믿음이 약한 자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를 이번엔 비판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들이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프로스 람바노 같은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도 받으셨어요. 이방인 성도들도 받으셨어요. 그 모두를 다 그의 백성, 그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받으셨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후 단락을 보면요.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음식과 절기 문제에 있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견해가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학적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또 비판하거나 이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도들을 이렇게 받는 것일까? 자, 이와 같은 일로 이 똑같은 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일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먹는 일로 이제 의견이 나눠졌어요. 로마 교회와 비슷하게 그때 권면하기를 우상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뭐 어떤 음식이라도 뭐 거리낌 없이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다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로마서에서도 같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자기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세요. 자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한하는 겁니다. 왜요?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를 위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그 대가를 치른, 그러니까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대가를 치른 결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성도들의 선행, 뭐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약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덕을 세운다. 이게 좀 독특한데요. 이제 건물이라는 의미의 그런 명사를 사용해요. 오이코도메를 사용하는데 이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 붙들어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연약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연약한 형제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 그 연약한 형제 자매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신 분이 아니시죠. 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말씀하시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낮출 이유도 없고 자기 자신을 비울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연약한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죠.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 9절의 인용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께서 비방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비방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 짐을 대신 져주려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비방이 있을 것,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리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내려놓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점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견디게 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위로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사가 바로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이 우리로 인내하고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그렇게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마땅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의 그런 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또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로 그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원동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성도들, 또 적극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같게 됨으로 서로 받으십시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서로 받으십시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아까 그 성경에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인내하도록 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서로 뜻이 같으면 그 전까지 뭐 다른 게 있었는데 서로 뜻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서로 뜻이 달랐기 때문에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뜻이 같아져서 이제 서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로 뜻이 같게라는 말을 직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그 표현이 12장 16절도 나오는데 그때 번역할 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뜻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들도 이 말씀을 번역할 때 Spirit of Unity, 그러니까 하나 되는 마음,
어떤 경우에는 뭐 same mind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정신을 주신다. 또 to live in such harmony, 하모니를 가지고 조화롭게 살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주석을 보니까 더글라스 무의 주석을 보니까 로마서 주석을 쓸 때에 이 5절 말씀이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지금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같은 견해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지금 분명히 같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아지는 것이 지금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은 해석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한 같은 헌신 또 복음을 향한 같은 목적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더글라스 무만 아니라 뭐 크랜필드나 다른 그 주석가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니면 이 로마서에서 이 모든 일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생각, 완벽하게 똑같은 마음,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견해를 가져야만 서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받을 수 없거나 영원히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뭐 해석이 다르고 어떤 말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같은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에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6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 이런 거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는 마음 그것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이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의견과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공통된 믿음, 우리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헌신, 공통된 이 헌신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서로 다른 그런 의견과 견해가 꼭 같아야지만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다르면 우리 서로 분리돼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믿음 주님을 향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공통된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로 서로가 서로를 받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치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에 관해서 일치하게 가지고 있는 것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그것이 우리로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죠. 우리로 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일치해야 되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 우리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 뭐 날짜와 절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의 색깔이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겨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로 변치 않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주로 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그런 믿음들 이것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일치를 보여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정말로 비본질적인데 본질적인 문제들인 줄 알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나누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그런 그 논의들, 신학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논의하고 다투는 그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거나 쓸데없다거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되게 민감한 이슈들이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의 정치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요즘 이제 동성 결혼에 관한 그런 여러 민감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개방적인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른 그런 의견들과 해법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믿음이 있잖아요. 공통된 고백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게 만드는 그 공통된 믿음,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로 알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바로 이 원리가 오늘 서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그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6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일단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문제,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뉘고 다투고 갈려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반대를 보면 분명해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말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복잡하게 느끼실 때가 있는데요.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 하나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알게 된대요. 세상이 믿게 된대요. 뭘 알고 믿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하나님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아,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들 가운데는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로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서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서로 받으십시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8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으셨어요. 야, 자, 여기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과 이 다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받으신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그 형제 자매들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음을 받았기에, 또 그 형제도 받음을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누구를 포함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으셨고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셨고 유대인도 받으셨고 헬라인도 받으셨고 종도 받으셨고 자유자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막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분명하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완벽하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받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연약한 형제의 그 약점을 대신 감당하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그것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형제, 주님께서 받으신 그 형제가 행여 나의 그 권리와 기쁨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고백하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은 입술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으셨기에 그 받으심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를 함께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